어렸을 때 여드름 나셨나요? 여드름 엄청 많이 났죠. 일단 피부과를 빨리 와야 돼. 하면 되는데. 아, 네. 이게 광고하는 게 아니고 진짜 피부과를 빨리 와야 돼. 일단 집에서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뭘 하려고 하면 대체로 여드름을 많이 든다든지 뭐 짠다든지 이상한 화장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 또 심해져요. 피부과를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드름 원인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호르몬이 중요하고 유전도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여드름 많이 나시면 거의 무조건 많이 나요. 그리고 피부 타입도 거의 부모님 따라가잖아요. 뭐 요즘에는 워낙에 일들 많이 하시니까 야근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면 여드름 무조건 많아요. 저도 지금 저도 그러면 스트레스, 뭐 피로감 네. 이게 실제로 여드름이 영향을 많이 주나요? 네, 엄청 많이 줘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술 많이 먹거나 생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나오면 대부분 피지 분비량 자체가 늘어나요. 근데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 여드름은 무조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관계가 있다. 오늘은 저 여드름 왜 나요? 라고 하면은 원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한데 피부과 전문의로서 여드름의 원인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전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하지만 원인 자체를 교정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드름이 더러워 생기는 질환 아니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체로는 안 씻어서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씻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안제 엄청 강한 거 그리고 하루 여러 번 세안하시는 분들 막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막 스크럽 하시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오히려 너무 강하게 세안하시거나 스크럽 너무 많이 하시고 이러면 수분을 뺏기거든요. 수분 부족 지성이에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여드름은 무조건 좋아져요. 근데 대신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되고요.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치료하시려고 하시면 좋다. 무조건 피부과에 오셔야 돼요. 네. 이 시기 놓치면 짜증나고 흉터로 그런 돈 떠들고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되는 이유가 진짜 흉터 때문이에요. 사실 여드름이 있다고 뭐 미용상 문제가 될 뿐이지 목숨에 해가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흉터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회생활도 좀 무리가 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최대한 빨리 오셔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꾸준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면 그것만으로도 흉터가 안 치고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보면은 피부과가 뭐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돈이 절약되는 길이 가격이 없다고 할까. 요즘에는 성인 여드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대체로 성인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아요. 인스턴트들 많잖아요. 기름지고 달고 짜고 이런 음식들 여드름 나니까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스트레스를 다 줄일 수가 없잖아요. 원인은 있지만 사실 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인을 찾고 교정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다.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세안제를 썼을 때 얼굴 뽀득뽀득해지는 세안제 말고 약간 이게 세안이 됐나 싶은 좀 미끌거리게 끝나는 세안제들이 있어요. 그런 세안제를 이용해서 한 하루에 두 번 정도만 가볍게 세안하시고 이제 스크럽이나 이런 거는 한 1, 2주에 한 번 정도만 가볍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달고 짜고 이런 인스턴트 같은 거 안 먹으면 좋지만 사실 뭐 그런 건 어려우니까요. 요즘 또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만 있어서 네. 트러블 많이 물어봤어요. 네. 저도 약간 좀 마스크 쓴 뒤에 많이 물어봤어요.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자체가 이 입주변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왜냐면 마스크를 뭐 끼고 벗는 것 뿐만 아니라 끼고 돌아다니게 됐을 때 마스크가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쓰면 그 안쪽으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서 습도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면서 피지 분비량도 많아져요.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거보다 여드름이 많이 난다. 원장님 요즘 많이 나시다고 했잖아요. 엄청 많이 났어요 진짜. 원장님이 이세를 낳는다면 여드름이 날 확률이 높겠네요. 엄청 높아요. 최근에 이 논문들이 있는데 이제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드름이 있을 때 자녀는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없는 거에 비해서 이제 오지비라고 하는데 오지비가 한 3배 정도 올라가요. 특히 어머니랑 아버지가 둘 다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제가 자녀를 낳으면
머리부터 피부까지. 이런 부모님이 어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부모님. 이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물 치료도 있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도 있고 스킨케어 관리 같은 것도 있고 환자분에 따라서 저희가 진료를 보고 어떤 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하는데 이제 약물 치료는 이제 바르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데 대체로 뭐 피부과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돼서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바르는 약보다는 먹는 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먹는 약은 두 가지죠. 이소트레트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있고 그리고 항생제 제품이 있는데 뭐 둘 다 좋은 약인데 효과가 나오는데 한 한 달 정도 걸려요. 레이저 치료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그네스라고 해가지고 침을 찔려서 이제 피지세을 파괴하는 거 전기 흘려서 아니면 광역동 치료 PDT라고 해가지고 화학물질을 발라서 피지세을 파괴하는 치료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골드 PDT라고 해가지고 저희 지점에서 하고 있는데 스킨케어는 뭐 압출 관리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필링, 뭐 스케일링, 뭐 바디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모공 열어주고 각질 살짝 벗겨주는 그런 치료들도 있고요. 일단도 주변에 지인들이 여드름으로 뾰루지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원장님 보면은 또 여쭤볼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쵸. 라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냥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피부과 병원으로. 환자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일단 피부과 병원에 오시면 그걸 고민하는 건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가 다 고민해 드릴게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떤 걸 하면 안 좋을지, 어떤 걸 하면 제일 좋을지 이런 거 저희가 고민해 드릴 테니까 얼른 오세요. 이제 뭐 입 주변이랑 뭐 볼 쪽으로 여드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열심히 치료 잘 해드릴게요. 네.